한 네티즌이 출근하다가 골목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골목 저 끝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처녀 귀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근하는데 이거 뭔데? 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엔 건물 틈새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음산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자는 긴 머리로 얼굴을 모두 가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처녀 귀신처럼 보입니다. 사진을 찍은 네티즌은 너무 놀라 오줌을 쌌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틈새 끝에 앉아있던 건 앉아있는 처녀 귀신을 소재로 제작된 월데코였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흰색 옷을 입은 여자를 프린팅한 월데코를 만원대 초반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틈새 끝에 월데코를 걸어둔 걸로 보이는데요. 해당 월데코에 대해 헬로윈 파티 장식용으로 처녀 귀신의 머리카락이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라도 지나가다 깜짝 놀랄 듯, 밤에 보면 더 무섭겠다, 아이디어는 좋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골목 끝에 붙어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할로윈을 기념한 아이템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누군가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 월데코를 걸어둔 것 같다고 추측 중입니다.